쇼미더고민. 비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이 어떠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달려들어서 투자하듯이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될 텐데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애매합니다. 경기 광주에 지리적으로는 더 가깝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용인에 이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분양 광고를 보면 경기 광주권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제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교통 여건을 놓고 주요 단지를 놓고 가격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강선 경기 광주역 버스 12분 걸리는 광주 금호 리첸시아 전용 82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5억 1,6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버스로 20분 걸리는 광주역 태전 경남 아너스빌 전용 7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4억 원 초반이었네요. 4억 267만 원. 근데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통 노선으로 버스 36분이 걸립니다. 물론 경기 광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도보권은 아니죠. 버스로 10분 남짓, 버스로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로 거의 40분 걸리는 경기 광주권 아파트보다 이동 시간이 2배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경기 광주 생활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억지라는 얘기입니다. 용인권의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겠죠.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던 뭐 동일 건설사입니다. 힐스테이트의 용인 고진역. 고진역 도보 17분입니다. 상당히 양호하죠. 분양 가격이 4억 1,540만 원이었고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둔전역까지 버스 15분 소요가 됩니다.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철 접근성 대비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이 아파트는 3억 8,600만 원에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권에 3억 8,600만 원 혹은 4억 1,540만 원으로 분양이 진행이 됐던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분양 가격을 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이 워낙에나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지역,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특유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지어지는 모여늪 왕산리의 경우에는 추첨제 비율도 높고요. 또 1순위 요건에 있어서도 청약 통장도 12개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가 있겠고 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하겠고요. 뭐 아파트에 기존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아마도 이 부분이 눈에 띄겠죠.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전매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 들어가셨다가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분양가 수준이 주변 용인에 최근에 진행이 됐던 신규 분양 단지보다 현저하게 싼지를 따져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성급한 그런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드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가격 규제도 안 받는 것이죠.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좋은 이 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될 것인가 건설사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한 마음을 찾으시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변에 용인권에 진행이 됐던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인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실거주든 투자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시면 힐스테이트 몬테로의 3731세대, 뭐 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규모의 또 고급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이 자체는 매력적입니다만, 북쪽으로 경기 광주역까지 지도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남쪽으로 뭐 지도가 잘렸습니다만 에버라인은 아예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주변에 공동묘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이 현장 답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이죠.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공동묘지 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북쪽에 공장 밀집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언제 이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거 선호시설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그러면은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경기 광주역까지 버스 노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에 소요되는지를 제가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0분이 넘게 소요가 되네요. 36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버스 기다리시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뭐 걷는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40분 정도 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 제가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몬테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과거 한숲시티가 계속해서 연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숲시티는 과거 2억 원대 분양이 시작돼서 초기 분양률 한 40%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뭐 4억 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2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4억 원대까지 올라온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덜커덕 진입가격 4억 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서는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분양가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뭐 실거주자라면 이거저거 나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기 맑은 곳, 그리고 난 자차 이용해서 멀리 출퇴근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인드라면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구분해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청약 단지들, 뭐 혹여나 뭐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곳들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사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객관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으시려면 서울 전화 02-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